안녕하세요. 미시 TV 하와이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오늘은 오아후 중심부에 있는 와안의 산맥과 코올라우 산맥 사이에 있는 와와 식물원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호놀룰루 식물원의 열대보석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27에이커에 달하는 숲이 우거진 이곳은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설탕 재배자들이 실험 수목원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1번 나무의 이름은 민다나오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이 알록달록한 줄기는 어린 녹색 나무 껍질이 자라면서 젓갈색으로 변한답니다. 민다나오껌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들 중 하나이며 열대지방에서 종이 만드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헬리코니아 트레일 나무입니다. 대부분의 헬리코니아는 미국 열대지방의 중경사 열대우림에서 자생합니다. 또 새들을 유혹해 수분을 할 수 있는 화려한 세계꽃잎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오토그래프 사인 나무입니다. 카리브해의 초기 탐험가들은 이 나뭇잎들을 카드놀이로 표시했으며 두꺼운 잎사귀를 보면 긁힌 자국을 선명히 볼 수 있어요. 이곳 식물원은 고지대 환경과 숲한 서식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식물 아로이드 채집, 나무 양치 식물과 에피피틱 식물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엘리펀트 애플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코끼리와 사람들 모두 먹는 거대한 초록색 사과라고 불리우며 나뭇가지 높은 곳에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자라고 있는 저에게 이런 자연환경은 친구와 같은 곳입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식물원에 가 새로운 꽃과 나무 이름들을 많이 배운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퀸즐랜드 코오리입니다. 호주 원산지인 이 침엽수는 키가 현저히 크고 곧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 대신 넓은 잎과 둥근 씨앗 그리고 원뿔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무들은 광택에 사용되는 송진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원 안쪽을 다 둘러보고 바깥으로 나오면 긴 다리가 보인답니다. 그곳에도 식물들이 심겨져 있어서 아빠랑 함께 걸어 가봤답니다.
우와, 길고 정말 멋지다. 사진 찍고 가. 알았어, 여기다 서봐. 사진 찍어줄게. 서, 서봐.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주에는 가네이고에 있는 호어만루이아 식물원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e.